네, 이번엔 E7 코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먼저 E 코드를 잡고요. 자, 세 번째 손가락을 뺍니다. 하나, 둘, 셋. 세 번째를 빼주면 E7 코드가 됩니다. 자, E 코드 소리를 들어보면 E7 약간의 차이가 있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고요. 빼는 E7이 있었다면 추가하는 E7이 있어요. 새끼손가락을 2번 줄, 세 번째 프렛. 하나, 두 번째 줄에 1, 2, 3번 프렛에 새끼손가락을 넣어주는 거죠. 이 코드를 잡고 새끼를 추가하면 이런 느낌으로 E7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.